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YG 클럽 윤종규입니다. 자, 오랜만에 드디어 YG 요실험실로 제가 돌아왔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최근에 제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. 제가 어벤져스 캐릭터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가 바로 이 아이언맨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근데 아이언맨에 관한 실험실은 아니에요. 바로 앤트맨입니다. 팀 박사가 젊은 시절에 개발한 핍입자는 물체를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준대요. 저도 왠지 꼭 따라하고 싶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오늘 실험의 주제는요, 바로 YG의 요요를 앤트맨처럼 줄여보자 입니다. 자, 먼저 뭘 줄여보지? 일단은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쓴 요요들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드랍 더 비트. 자, 요거랑요, 타임슬립. 네, 타임슬립이랑, 자, 이거는 줄이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자, 제피로스를 한번. 자, 그러면 다음 단계, 3D 모델링 파일 만들기 단계로 한번 넘어 보도록 할게요. 저희가 이제 YG 요요에 도면들이 있습니다. 그 도면들을 지금 또 보여드릴 건데요. 자, 먼저 제피로스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도면을 그렸고요. 만약에 제피로스를 반으로 자른다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. 이거를 제가 줄이기 위해서 모델링을 할 겁니다. 쫙, 쫙. 자, 이게 베어링이에요. 자, 근데 이 상태로 뽑더라도, 그냥 단색으로 나와요. 그냥 보셨을 때 좀 즐거우시라고 이렇게 색깔을 넣어봤어요. 자, 그러고 이렇게 모델링을 시킨 다음에 다른 모델 파일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자, 이거는 드랍 더 비트고요. 자, 여러분들이 너무 매우 잘 아는 롱슬리퍼 머신 타임슬립입니다. 이거를 1:1 비율이 아니라 1:0.2 비율로 줄여버릴 겁니다. 자, 이렇게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작게 됐거든요. 이 정도 크기면 약간 요 정도? 네, 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슬라이싱 파일을 다 이 프린터에 넣습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엄청난 YG의 최첨단 고가 장비 폼랩스의 폼트라는 레진 프린터입니다. 자, 아까 저희가 모델링한 파일이 이 모니터에 나옵니다. 네, 그래서 요 모양 형태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데요. 너무 아쉽지만 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. 광경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. 자, 일단은 내일 YG 요요가 잘 축소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One eternity later. 오! 자, 여러분 드디어 앤트맨 요요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경화까지 다 끝나서 완벽하게 잘 굳은 상태입니다. 일반 요요들이고요. 그 옆에 베어링이 있습니다. 베어링. 자, 요게 10mm 축이에요. 10mm 축보다도 작습니다. 10mm 축. 자, 그 다음 얘가 제피로스, 타임슬립, 그 다음이 드랍 더 비트입니다. 자, 먼저 타임슬립입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림 쪽 있죠?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림 쪽이 여기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. 자, 제피로스와 마찬가지의 형태. 이게 스텝 라운드. 스텝 라운드 형태가 그대로 구현이 되었습니다. 똑같죠? 진짜 100% 똑같습니다. 이너림까지 아우터림까지 100% 똑같아요. 핍입자를 진짜 맞은 것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, 이거는 진짜, 자, 이거 날개로고, 자, 왼쪽에 제피로스 앤트맨 버전 이 날개로고 그대로 구현이 됐습니다. 야, 이거 진짜 이것까지 이게 얼핏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날개가 구현이 됐어요. 몬스터 플레임. 다 망한 것 같다.
유효해야지. 지금까지 핀 입자를 맞은 YG 유효들이었고요. 자,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실험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 안녕!